안녕하세요. 토론 면접에 늪에 빠진 취준생들을 구하는 구토 방송의 안녕하세요. 토론 면접에 늪에 빠진 취준생들을 구하는 토론 방송 구토의 존슨입니다. 구토 찾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는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저희가 실제 기업 면접이랑 똑같이 재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성입니다. 이성. 이 이성의 끈을 놓치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남들보다 말을 또 더 적게 해서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중용의 미덕이 가장 중시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거 괜히 욕심부리다가 막 말 더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흥분하게 되는 거고. 흥분하면 지는 게 어떻게 보면 토론 면접의 그 기본이라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제작진이 저희가 흥분하면 유독 잘 쓰는 그런 단어를 정했다고 하더라고. 야, 야를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 그 토론에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야! 흥분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흥분하면 탈락!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니 저희가 이거 토론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문 토론 방송이 아닙니다. 바로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토론 방송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정보를 얻으실 분들은 뭐 다른 방송 말고 아, 그렇죠. 이 방송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이팅! 김어준 씨 보세요 그러려면은. 아니 우리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라니까. 첫 번째! 저희 첫 번째 선정한 주제는 이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각종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알려진 국방의 의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들며 반기는 분위기이며 반대 측은 여전히 휴전 상태인 분단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정말 잘못 말하면 집중 포화를 맞는 건데 저희는 전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 기업에서 정해주는 거야. 맞아. 토론 면접, 기업 토론 면접에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고 싶다고 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거기서 정해주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 입장을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찬성반대를 한번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난 이거 이쪽 어. 자 그렇습니다. 이거 전혀 저희가 짠 거 아닙니다. 기업 면접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 괜찮다 하는 게 되겠죠. 오호호. 아하하.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발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찬성입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그 왜 의무입니까? 의무가 왜 의무야? 의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 형평성을 굳이 이렇게 같이 총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야 대체복 문제는 이미 토론에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야 뭐 4급 받은 사람들이나 신검에서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아니 행복한 무슨 덴마크 같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린 분단 국가야.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모병제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에 접하지 않아. 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을 접한 그 지금 전쟁 중인 국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 있고 밑에 뭐가 있어? 일본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꾸 북한 얘기하시는데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형사처벌까지 불사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이 어거지로 국방의 의무를 지운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요. 그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주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뭔 그러니까 소리야 개인의... 이게 내가 또... 야 너는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아 이 친구 정말 이거 어? 아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그렇게 대체를 했네. 오늘은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상관없다